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느낌 있는 남자 개그맨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있는 남자 느낌필 유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독보적인 컨셉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룹 정말 오랜만에 모십니다. 아이들 전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리더 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수진입니다. 예! 아, 정말 무대에서는 무대를 씹어먹을 것처럼 랩을 하고 춤을 추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할 때는 세상 소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오 마이 갓. 스로 컴백한. 이것이 연습 많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킬링 파트 우리 소연 씨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 마이 갓 그 파트 짧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하니까. 아, 킬링 파트. 네, 오 마이 갓. 네. 후렴 얘기하신 거죠? 네. 어떻게 같이 해볼까요? 네,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네. 자, 시작. 네, 그러네. Oh my god. 와, oh my god, oh my god.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런 음악을 만들다니, 오 마이 갓.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녹음 오 마이 갓 그 파트는 민니 씨도 하고 다 수진 씨도 하고 누가 제일 빨리 녹음 끝냈는지. 다 그래도 몇 번씩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제일 빨리 끝냈어요. 그냥 다 한 번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아, 그러면 소연 씨가 먼저 하고 이런 스타일로 해달라. 아, 그 수진이한테는 어떤 다른 느낌으로 해달라. 네. 수진이가 바로 알아듣고 네, 탁 해줬습니다. 아, 네. 바로 오케이 났을 때 기분 어땠어요? 아, 너무 좋죠. 아, 이렇게 되면 민니 씨는 좀 여러 번 갔나요? 아, 수진이가 제 여러 번 갔습니다. 아! 민니 언니는 워낙 되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아, 너무, 네. 너무 멋있더라고. 민니 씨도 너무 잘하고. 멋있습니다. 아, 1위 한 거 축하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음악방송 1위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맞아요. 이제 전소연 씨 자작곡으로 또 1위를 하고 막 꽃다발을 받고 했을 때, 그때 느낌 어땠어요? 무슨 생각 났어요? 와, 진짜 저희가 이제 2주년이 이제 곧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주년 만에 이제 레버랜드 저희 팬분들이 네.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팬분들께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마음뿐이었고 수진 씨는 무슨 생각 났습니까? 일단 저도 이제 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고 저희 소연이가 항상 너무 열심히 곡을 쓰니까 맞아요. 소연이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 맞아 네. 여기는 사실 뭐 1위 한 거에 가장 큰 지분은 곡이에요. 곡이 맞습니다.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 네. 또 멤버들의 감사합니다. 매력이 잘 살아났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전소연 씨가 가장 감사합니다. 기뻐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때 생각 안 네. 나가지고 못다 한 수상소감 있으면 다 만족스럽게 했나요? 어때요? 저희가 그 이번에 세 번 받았잖아요. 네. 워낙 많이 타서. 네 번 받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멤버별로 한 번씩 예.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소감 있어요, 수진이? 저요? 저는 이제 다 얘기는 했는데 네. 이제 저희 주변 사람들 이제 매니저 오빠라던가 얘기해야죠. 네, 예. 그리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중요하죠. 네, 너무 다 감사드린다고. 네. 밖에 들리시나요 매니저님? 그럼요. 매니저님 지금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헤어 메이크업도 워낙 이번에 또 블랙 버전 맞아요. 있어, 화이트 버전 있고 해가지고 네네네. 신경을 엄청 많이 맞아요. 쓰셨을 거 아니에요, 스태프들도. 네네. 근데 정말 성공적으로 예, 또 무대가 완벽하게 꾸며져서 멋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두 분, 소연, 수진 두 분과 함께 하고요.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이어갑니다. 가시죠! 이제 시작해 클래스! 어디 클래스! 아이들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오늘 알려드릴 아이돌은요 데뷔한 지 만 2년이 안 됐지만 컴백 때마다 음악적으로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입니다. 이분들의 컨셉에 오마이갓 한번 놀라고 퍼포먼스에 또 한번 오마이갓!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닌가? 오마이갓!
God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놀랍니다. 신곡 오마이갓으로 음악방송 1위를 휩쓸고 있는 무대장인 아이들. 오늘은 아이들의 아이디어 뱅크 소연 그리고 춤신춤왕 수진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함께합니다. 어려워 어려워 진짜 오마이갓 소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마이갓 어,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1998년 노래대 1998년생 가수를 크로스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두 분이 98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98년에 그러니까 두 분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가요계에서는 어떤 음악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수진 소연 씨가 태어난 1998년 동갑내기 가수 뮤지션 아티스트들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네. 먼저 1998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후크송에 나도 모르게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를 따라하게 됩니다. 원조 수능 금지곡 디바의 왜 불러가 1998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디바 왜 불러 흐르고 있습니다. 음악 예능 음악의 신에서 디바를 롤모델로 CIVA를 결성하기도 했거든요. 아이들도 선배 그룹 음악 중에 아 우리가 좀 리메이크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누구 생각해 놓은 거 있었어요? 막 그 저희가 한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네 그 샤크라 선배도 예. 한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뭔가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그래. 같아 그래 네. 그래서 처음에 한이 나왔을 때 어 그 한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정도로 아 나중에 한번 그러면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이거 소연 씨 이거 가능합니까? 아 모르겠어요. 근데 아~ 아,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가라가라 네.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아주 시크하고 다크하게 우리 소연 씨가 하면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나중에 그 무대 리메이크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매력 미로 안에 갇히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체 제작돌 스트레이키즈의 리노가 1998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미로 흐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동명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식 데뷔 전에 얼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추천하고 싶은 멤버 두 명만 좀 알려주세요. 아, 이 친구 진짜 잘한다. 혹은 의외의 멤버다. 네. 리얼리티? 네. 서바이벌 말고. 리얼. 아, 서바이벌은 우리 또 전소연 씨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서바이벌이 나온 그러면 선악궤. 네, 네. 맞아요. 선악궤를 빼놓을 수 없죠. 아, 진짜 서바이벌 하면 또 우리 퀸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진짜 정말 박수, 진짜 칭찬해. 아,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네. 최고, 최고, 최고. 그때 정말 보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나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든 점도 많았지만, 어때요? 저희는 근데 할 때도 되게 재밌게 한 것 네.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봤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고 저희 준비 과정도 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것도 많이 해보고 시도도 많이 해봐서 네.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그 퀸덤에서 우리 또 댄스 퍼포먼스 유닛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 수진 씨가 뭐 정말 큰 활약을 했거든요. 너무 멋있어서. 세뇨리타. 거기서 뭐 문별 씨하고 유아 씨하고 우리 예인 씨하고 요즘에도 연락을 하잖아요. 네, 하고 있죠. 가장 자주 좀 연락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너무 다 많이 해가지고 예. 네. 컴백했을 때도 응원의 문자 왔어요? 네, 카톡 왔었고. 누구한테 먼저 왔어요? 문별은 그래요. 힘나는 문자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겠지만 아, 이 문자에 가장 힘나고 가장 기분 좋았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누구 문자였는지. 근데 너무 다 그냥 응원의 메시지. 예. 다 좋았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 댄스 유닛들이 계속해서 연락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에도 큰 무대에서 뭔가 예, 그래서 아이들에서 또 못 보여줬던 네. 수진 씨의 춤을 보고 싶어요. 아, 너무 좋죠. 네, 네. 나중에 힙합 이런 쪽으로 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유아 씨도 그렇고 네,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계속해서 1998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발라드만 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춤까지 잘 추는 댄스킹 가수였습니다. 흥 DNA 폭발한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이 1998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예능이면 예능, 다 잘하는 만능 캐릭터예요. 가요계의 슈팅스타 아스트로의 문빈이 1998년생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스트로 온라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문빈 씨가 얼마 전에 있지의 워너비 네. 춘 거 보셨죠? 네, 봤어요. 와, 진짜 걸그룹 댄스를 또 남자가 추니까 와. 파워가 막 실리면서 여자가 출 때랑은 또 너무 다른 예, 그래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유아 씨가 네. 영웅 맞아요. 보셨죠? 네, 봤어요. 그 또 남자 걸 또 여자가 추니까 그 또 다른 또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또 댄스하는 수진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커버해보고 싶은 혹은 잘 어울릴만한 거 추천도 가능합니다.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요즘 저희 네버랜드 네. 분들께서 2PM 선배님의 우리 집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 그거 나중에 진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뭐. 네. 여자가 또 우리 집에 가자라는 느낌은 좀 많이 좀 느낌이 댄스도 많이 다를 것 같긴 그쵸? 한데 네. 나중에 수진 씨 꼭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1998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이 노래만 들으면 팔을 흔들고 발을 비비게 됩니다. JYP 박진혁의 허니가 1998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허니 이거 초반에 나옵니다. 이 앞에 나레이션이 나와요. 선배님이 하신 건가요 혹시? 정선희 씨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목소리를 찾다가 JYP가 이제 가장 애교 있고 본인의 음악을 앞에 인트로에서 끌어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목소리에 정선희 씨가 해준 걸 알고 있는데 음악 듣다 보면 가끔씩 또 힙합에서는 김신영 씨 중간에 나레이션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개그우먼들도 많이 하거든요. 또 배우들이 하기도 하고 전선현 씨는 혹시 우리의 음악에 나중에 만들 아이들의 음악에 누군가 나레이션을 초반이나 중간에 쓴다면 혹시 생각해놓은 뭐 목소리 있어요? 사실 네. 그 저희 세뇨리따 네. 할 때 남자 목소리 나왔는데 네. 그때 약 그냥 생각만 했는데 네. 블락비의 피오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 왜냐면 네. 나의 음악을 딱 상징적으로 표현해 줄 수 네. 있는 목소리. 아, 너무 굵고 이렇게 예. 멋있었어요. 네. 다음에 혹시라도 또 비슷한 음악 만들게 되면 우리 피오 씨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 피오 씨 목소리 그러면. 좋아요. 네. 수진 씨는 혹시 우리 뮤직비디오나 혹은 우리 음악에 네. 함께 해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성사된 건 아니고요. 그냥 얘기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소연이랑 유닛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닛을 해보고 싶어요? 네. 프로포즈를 갑자기 받으셨어요. 프로포즈 받으셨어. 야, 아니야, 근데 이건 심쿵이다, 진짜. 진짜요, 심쿵이다. 아니, 그러니까 슈화 씨 아니고 소연 씨랑. 네. 슈화 씨 또 삐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의외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부상하는 게 좀 있어요. 우리 전소연 씨한테 지금 어필을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의 뭐, 예를 들면 댄스곡이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약간 댄스. 소연이도 춤을 되게 잘 추잖아요. 잘 추죠. 네, 랩도 잘하고. 그렇죠. 소연이 랩하고 저는 이제 약간 노래하고 다 같이. 아, 좋습니다. 네. 전소연 씨 나중에 또 언젠가는 유닛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수진 씨를 위한 곡을 구상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와우. 꼭 해주셔야 돼요. 지켜볼 거예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선 오마이갓 환호성 터지는 끼가 폭발하지만 무대 아래선 순둥미가 넘쳐요. 갭신 개방 아이들의 98즈 소연수진이 1998년생 가수 5위를 차지했어요. 축하 축하 오마이갓. 바로 이 곡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오 마이 갓이라는 곡이고요. 지상파 3사 음악방송 1위를 휩쓴 곡입니다. 이게 또 처음으로 1위를 휩쓴 곡이라서 의미 있는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네, 맞아요. 소연 씨가 이 곡 처음 만들 때 금방 풀린 곡입니까? 아니면 수정 오래 작업한 곡입니까? 어때요? 이 곡은 좀 유독 되게 수정이 많았던 곡인 것 같아요. 왜요? 왜? 뭔가 아이들이 어떤 걸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쓴 곡이어서. 그래요? 되게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한 곡이군요. 이 곡을 타이틀로 염두에 두고 썼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작업을 했는데 이 곡이 타이틀이 된 건가요? 타이틀로 염두를 하고 썼어요. 멤버들이 처음에 뭐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다. 근데 뭔가 아이들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래서 처음에 쓰기 시작한 곡이거든요. 그러면 퀸덤이 끝나고 쓴 곡입니까? 퀸덤이 끝나고 쓴 그치? 곡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곡을 처음에 듣고 조금 어렵지 않나. 이제 너무 딥하지 않나. 지금 봄인 데서 살짝 걱정했어요. 처음에 첫날 듣고. 네네. 근데 이 곡이 1위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서현 씨는 혹시 곡을 쓸 때 1위 할 거를 한 어느 정도 이거 1위 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어때요? 느낌이 빡 왔습니까? 뭐 저도 처음엔 좀 어려운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멤버 하나 사실 막 다른 곡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멤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중적인 곡이 있고 이런 좀 어려운 곡이 있어. 네.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멤버들이 뭔가 아이들스러운 걸 하자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 거군요. 밀어. 네, 뭔가 1위보다는 아이들스러운 걸 하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뭐. 네. 진짜. 근데 저는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는 거 같아요. 진짜. 아니 진짜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뭔가 얘기들이. 대표님이 진짜 최고야. 진짜.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알면서도 밀었는데 그게 1등이 됐을 때는 기쁨이 3배가 되는 그쵸. 거거든요. 눈물 네. 나지. 아, 왜 대표님 같았냐면 네, 계속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그 진짜 너무 멤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였고 또 멤버들이 이렇게 또 원하는 걸 해야만 1위를 안 해도 후회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번 앨범에서는 사랑해라는 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진 씨 중간에 사랑해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듣고 싶었어요. 해볼게요. 잠시만요. 사랑해. Oh my god.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려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금주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아이들의 소연 수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너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세 사람의 모습이 네 사람의 모습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끝나고 러브게임 아이들 혹은 박소연 아이들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사랑의 노래 그 곡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수진씨의 그 사랑의 그 파트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건 몇 번의 녹음을 거쳐서 탄생한 버전일까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몇 번에 오케이 난 겁니까? 아, 한 세 번 했어요. 아 그래요? 오, 그러면 엄청 빨리 끝난 거네요. 아, 원래 할수록 오글거려가지고 이런 건 그냥 빨리 몇 번 하는 게. 오케이를 내자. 네. 그러면 수진 씨만 했으니까 다른 멤버들도 사랑해를 한 번씩 다 해봤습니까? 원래는 그 파트를 사실 다른 멤버를 주려고 했었던 건데. 네. 네. 누구 주려고 했어요? 슈아를 주려는데 네. 확실히 그 외국인의 발음이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래 다르죠. 네. 느낌이 뭔가 뜻을 정확히 수진이가 사랑이란 말을 뭔가 알고 더 하는 느낌. 아, 네. 그러면 도대체 수진 씨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네. 사랑해를 하셨는지 약간 공기반을 섞어서 멘트를 좀 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사랑해 이런 건 아니었고 아니 누군가를 대상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네. 이 곡의 가사를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슈아 씨한테 주려면 중국어로 원하인 그래서 저는 뭔가 예. 나중에 네네, 그렇게. 사랑해를 좀 다른 언어 버전으로 해서 그럼요. 그 멤버들 뭐 태국말로 니가 하고 뭐 이런 것도 보고 싶기는 해요. 맞아. 네. 아 나중에 우리 이 무대 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우리 수진 씨도 뭐 사랑해 너무 잘했지만 네. 뭐 중국어 버전이나 태국어 맞아요. 버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원래는 아 슈아를 생각하고 썼으나 우리 또 수진 씨가 찰떡같이 소화하는 멤버로서 수진 씨 파트가 됐는데 그 파트 때문에 이 곡을 여러 번 들었어요. 아, 와. 계속 들으셨어요? 네, 킬링 파트. 그래서 사랑해 할 때 나도 사랑해. 아 이러려고 계속 들으셨고. 나도 사랑해 수진아 이 말이 절로 나와 절로 여러분 나중에 검색하셔서 예, 꼭 사랑해라는 곡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우리 곡을 또 워낙 잘 썼습니다. 우리 전설자 곡을 맞아요. 너무 잘 써서 좋은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1998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들어도 달달한 노래죠. 수정돌 잭스키스의 커플이 1998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잭스키스 커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팬들 소원이라면 어떻게든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소원요정돌 우주소녀의 은서가 1998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이룰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소망 목표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제 2주년도 예, 또 생각해 두시고 뭐 이루고 싶습니까? 연말까지 다 예. 저희는 사실 올해 목표가 콘서트를 하는 거였거든요. 이룰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빨리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어요 네버랜드. 아, 진짜 너무 팬들도 좋아할 텐데 지금 또 코로나 19 때문에 네. 당장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 통화로 우리 팬 미팅 하는 거 네. 예, 그게 이제 올해 새로운 버전의 팬 미팅이거든요. 네, 어땠어요? 처음 해봤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나서. 근데 이게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뭔가 좀 더 친근하다 해야 되나? 약간 친구랑 영상 통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요. 네. 수진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원래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제가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 영상 통화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앞으로 콘서트도 저희가 상황이 좋아져서 멋진 모습 무대에서 빨리 만날 수 있길 바래요. 늘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진 씨는 혹시 이루고 싶은 소원 있으세요? 맞아. 아 저는 원래 이제 공중파 네, 1위 아 벌써 1위였구만. 1위였는데 아직 음원 차트 1위는 승민이 해야겠네. 그럼요 해야죠. 다 승민하세요. 해야죠 해야죠. 야 우리 저 음악 차트 1위도 너무 너무 힘든 목표여가지고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뤄서. 2020년은 뭐 정말 너무 행복해. 편안히 예,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편안히 네. 계속해서 1998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노래도 레전드, 퍼포먼스도 레전드, 예능감까지 레전드 찍은 레전드 걸그룹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가 1998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내 남자친구에게 아주 귀여움이 독보적인 곡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소연 씨 지금 곡 만든 것 중에 이렇게 귀여운 곡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저희가 아예 기대를 그냥 우와. 마음을 접을까요? 아니면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예, 어떻게 지금 써놓은 곡 중에 지금 아니, 현재 아니 그 저희 그 저번 앨범에 아이메이드라는 네. 주세요라는 곡이 네. 있는데 네. 좀 귀여운데 귀여운, 네. 귀여워요 주세요. 귀여워요 맞아요, 귀여워요 맞아요, 맞아요. 주세요 네. 아 그래서 그 곡 외에 지금 써놓은 또 다른 지금 아직 발표 안 된 곡 중에는 없네 지금 표정 아니, 보니까 비밀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아, 왜냐면 점점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네. 약간의 그 막 청량미 넘치는 귀여운 이런 곡들도 혹시나 만들었으면 발표해 주셨으면 해서 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하고 싶어요? 아, 네 좋잖아요. 네. 어 뭐야? 그거는 뭐죠? 주세요. 주세요. 나옵니다. 이 곡은 어떤 느낌으로 소연 씨가 만들었는지 생각나요? 그냥 정말 약간 솔직한 뭔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솔직한 심정을 되게 담은 것 같아요. 네. 네. 주세요. 정말 귀여운 표정 이런 거 가장 잘하는 멤버는 우기 씨 추천합니까? 누구 추천합니까? 슈아? 슈아 누구? 씨? 민니 언니도 잘하고 맞아요. 민니 씨는 진짜 갭신 개방이야. 이 어두운 것도 너무 잘하고 밝은 것도 너무 잘하죠? 네, 맞아요. 이번에 특별히 두 가지 버전을 처음부터 구상해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번엔 근데 뜻이 있어요. 그 뭔가 저 아이트러스트라는 앨범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를 믿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믿는 걸 하얀색을 표현한 거고 예. 그걸 보는 남들의 시선을 검정으로 한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컨셉입니다. 개인적으로 뭐가 더 마음에 듭니까? 서현 씨는? 저는 근데 이번에 화이트가 마음에 드는 게 저희가 네. 화이트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천사 같은 막 이런 네, 천사 같은 거 보여줘. 거기 뭐 슈아, 미연, 그죠? 네. 우기 씨 아, 여기 두 분은 또 블랙 쪽에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어때 수진 씨는 어땠어요? 뭐 더 좋았어요? 저는 블랙 쪽을 더 좋아해요.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블랙으로 입고 왔거든요. 그랬군요. 네, 아 잘 입고 왔네요.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뮤직비디오 여러분 의상이 뭐 다 좋지만 정말 수진 씨의 그 블랙 드레스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그 장면 여러분이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블랙 드레스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지 소유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나중에 활동이 끝난 나중에는 예. 받을 수 있어요. 오, 그렇구나. 네. 나중에는 그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블랙 버전, 화이트 버전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핑클의 이효리 씨 하면은 뭐 예능이면 예능, 광고면 광고, 뭐 블루칩이잖아요. 혹시 아이들이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광고. 예, 이번에 뭐 천사 버전도 나오고 했는데. 어, 저희 먹는 거 좋아해서 먹는 저희 거. 저희 다 같이. 네. 먹는 거. 네. 막 치킨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치킨. 치킨 하고 싶어요. 어, 네. 아니, 근데 어? 사실은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네. 적극적으로. 아, 네. 안전이 있네. 그렇죠. 아니, 우리 수진 씨는 헤어 컬러가 이번에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뭐 헤어 제품이나 아니면 립 제품이나 이런 것들 좀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립 제품. 하고 싶죠? 네, 너무 하고 싶어요. 잘할 것 같아. 이거 립 지우는 맞아요. 거 이런 거 레전드 영상. 아, 레전드. 아, 이거. 어, 레전드. 알죠, 알죠. 잘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혹시 립스틱, 또, 관계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수진 씨 앞으로 연락 주시면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네네 꼭 연락 주세요. 자 계속해서 연락 꼭 주시고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매번 역대급 퍼포먼스를 갱신하는 그룹이죠. 파워 청순의 대명사 여자친구 신비 엄지가 1998년생 가수 3위를 차지했어요. 여자친구 교차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8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누가 알겠어 드레스 입고 명곡의 리메이크도 많이 된다를 증명한 그룹입니다. 띵곡 보유그룹 쿨의 애상이 1998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애상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카메라 찾는 능력도 대단하고 팬사랑은 더 대단합니다. 트와이스의 두부 다현이 1998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필 스페셜 흐르고 있습니다. 뭐 두부 다현은 너무 유명합니다. 두 분도 우리 네버랜드 여러분이 붙여주신 혹은 뭐 기사 뜰 때 방송사에서 많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수식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 개씩만 얘기해 주세요. 많잖아요. 저는 선장님이라는 별명이 네. 있는데 네. 제가 원래 해적이 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장님 잠시만요. 네. 해적이 꿈이었다고요?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그래서 뭔가 선장님이 좋아, 되고 좋아. 싶었는데 선장님이란 별명이 붙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마음에 왜냐면 들어요. 이 사진 리더의 느낌, 소리더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소리더보다는 그래도 선장님이 좀 더 유니크하니까.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러분 선장님으로 예 많이 전 선장님 그렇죠. 전 선장 예. 발음이 어렵다. 전 선장님 너무 어렵다 발음이. 전 선장. 그 래퍼도 힘들죠. 네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선장님으로 우리 소연 씨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수진 씨는 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슈아가 네. 저를 부르는 그림이 있어요. 네네. 약간 찐아 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 찐아. 네. 진짜 여러분 앞으로 슈아 씨처럼 그렇게 달콤하게는 우리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 좋아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애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부를 때 야 이거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죠? 네 그런 거 그래서 많은 애칭 중에서 예 두 분이 좋아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 카메라 잘 찾는 거로 다현 씨가 유명합니다. 우리 아이들 멤버 중에서는 누가 귀신같이 카메라 제일 잘 찾아요? 그 우기가 맞아, 그 잘 찾죠. 저희가 데뷔 맞아. 첫 번째 무대 때부터 카메라를 확 찾아버리다가 네. 네. 우기 이거 좀 재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카메라 찾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누가 제일 헤맵니까 카메라? 미연 언니? 바로 나오네요. 아니 바로 나와. 아니 뭐 이렇게 한 명을 굳이 안 말해도 되는데 그런 것 같구나. 네, 걸려들었다 걸려들었어. 그렇지만 뭐 미연 씨는 사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로 노래를 해요. 이 표정이 정말 연기자처럼 얼굴 전체로 우리 수진 씨가 몸으로 그 가사를 표현한다면
그분은 진짜 미연 씨는 카메라 늦게 찾아도 됩니다. 얼굴로 눈빛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카메라 조금 늦게 찾더라도 우리 미연 씨의 표정 네.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1998년 노래 1위 공개할게요. 엄정화는 베를린이야. 치명적인 독일 수도. 먼저 섹시디바 엄정화의 엄정화의 포이즌이 1998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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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포이즌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 곡이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뭐 엄정화 씨 노래가 뭐 다 큰 사랑을 받았는데 치명적인 매력, 서로의 치명적인 매력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진의 춤이나 뭐 서현 씨의 뭐 자작곡 능력 이거 외에 이 친구의 치명적인 매력, 숙소에서 뭐 이런 걸 담당하고 있다. 아니면 뭐 모르는 거 하나. 뭐 요리를 잘한다. 알려주세요. 서로 모르는 거 이제 정말 저희가 다 얘기해가지고 네, 우리가 모르는 네. 요리를 잘한다? 네. 어? 네 요리 잘한다. 요리를 진짜 잘하거든요. 네. 어, 진짜요? 네. 네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멤버들 되게 잘 챙겨주고 엄마가 그래서 엄마라는 별명 숙소에서 네, 엄마 있어요. 어떤 요리 좀 아세요? 저는 미역국 잘하고 제육볶음도 잘하고 파스타도 잘하고 어, 스스로 다 잘해 진짜 한식 되고 약간 파스타 되니까 맞아. 양식 되고 그러니까 디저트 같은 거 혹시 만들어봤어요? 네. 오 디저트 네, 이러면 정말 거의 상급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 디저트를 해봤다는 거는 뭐 해봤어요? 저는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브라우니를 제일 잘하는 대박.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브라우니. 진짜 맛있어요. 수진 씨가 네. 만든 브라우니. 근데 수진 씨가 딸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슈아가. 아 슈아가 헷갈렸네. 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디저트 같은 거는 누구 생일날. 그렇죠. 진짜. 오, 선물하면은 너무 좋겠다. 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 전서연 씨의 치명적인 매력 뭐 있습니까? 서연이도 요리를 잘해요. 예. 서연이는 근데 약간 그 특성이 좀 아 그 되게 야채를 안 먹잖아요. 안 먹. 채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되게 달게 먹어요. 아 맞아요. 예. 전 저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 달게. 완전 네. 달게. 네, 완전 달게. 그럼 혹시 커피도 달게 드시나요? 뭐 시럽을 넣는다든지. 커피는 막 카라멜 마끼아토 이런 거 아니면 안 먹고요. 아 네. 카라멜 마끼아토만 네. 드시구나. 그거 아니면 별로 못 먹고 약간 떡볶이를 시켜도 거기 약간 물엿을 많이 넣어 먹고 약간 이런. 달게. 네. 원래 막 창작자들이 그렇게 달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오늘부터 네. 저도 그 물엿을 옆에 두고 라면에다가도 좀 넣고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창작 안 하시잖아요. 아니 저도 작곡합니다. 네. 요즘에 합니다. 아니 그래서 소연 씨가 그 혓바닥을 자꾸 내밀면서 메롱을 한다고 그때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스트레스가 많은가 이렇게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게 뭐가 많은가 이런 걱정을 살짝 했는데 어때요? 아, 메롱을 하면 네, 메롱을 자꾸 예 우리 전소연 씨가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아 그 왜 내가 왜 메롱을 하게 됐지? 그래 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메롱을 하면은 재밌다요 뭔가 재밌어요. 그래. 재밌다요? 네. 이게 네. 희한하네. 아, 오늘도 이게 네. 돌려보다 보면 메롱 네.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버릇이어가지고. 네, 버릇이요. 요즘에도 계속 메롱 하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아, 매일매일. 네, 마주칠 때마다.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마주치면 민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메롱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귀엽게 메롱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버랜드 여러분께. 네,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요겁니다. 잘 보셨죠? 자, 이제는 1998년생 가수 1위 공개할게요. 13명의 칼군무 퍼포먼스는 언제 봐도 히트다 히트. 세븐틴의 승관 버논이 1998년생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히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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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아
아이들의 오마이갓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 너튜브에 SBS 라디오 에라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러브게임 아이들 혹은 박소현 아이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오랜만에 전소현 씨랑 러브게임 같이 했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진짜 사실 항상 저는 약간 라디오 같은 좀 부담이 있었어요. 말을 네. 잘 못해서 낯가림 입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정말 이번에 걱정 안 하고 왔거든요. 저번에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너무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소연 씨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고 우리 수진 씨도 사실 말하는 거가 그죠? 막 이렇게 즐겨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좀 네.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라디오 중에 제일 말을 많이 했어요. 성공했다! 성공했다! 오늘 푸른색 헤어도 너무 아름답고 네. 앞으로도 남은 음악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위 응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우리 네. 네버랜드 사랑해요 외치면서 인사할게요. 네. 둘, 셋! 네버랜드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